엄청 올릴 것 같은데. 네. 스토리에 한 100개 올라오고. 더 올릴 것 같은데. 네, 오늘 아침을 먹었다. 한 숟가락, 두 숟가락. 여기 장준 씨가 윤종신 떠난다는 얘기 듣고 바로 튀어나온 말이 있다고. 여기 처음에 간다고 그래서 미라가 괜찮대? 그걸 물어봤어요. 사실 일반 분들은 같이 가는 줄 알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. 네, 저도 처음에 맞아요. 그런 줄 알았어요. 네,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 때문에 뭐 유럽에 간다.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. 네. 같이 가면 가겠어? 자유인 프로젝트라며? 실은 자유인 프로젝트라며? 아니,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? 그럼 같이 가면 뭐하러 가? 그래서 정미라 씨가 흔쾌히 오빠, 그, 오빠 그러는 게 좋겠어. 대단하네. 근데 정말 제가 봤던 그 여성분 중에는 정미라 씨 가장 대장부 거야. 같은 사람. 맞아요, 맞아요. 네, 백보도 크고 그리고 이렇게 거예요. 제가 봐도 그 애 셋 키우고 윤종신 씨는 거의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니까. 잠깐 귀여워. 또 이달가고 이러고. 라이브 오늘 뭐했어? 아 정말. 와 대박. 대박. 선배도 혼났어. 정말. 대박. 안녕. 밥 한번 먹자. 가끔 내가 너무 바빴을 때는 우리 딸이 라오가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러잖아. 안녕히 가세요.